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비록 지금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으로 간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출산의 고통 뒤에는 환희의 결실이 따르고 꽃샘의 추위와 바람은 아름다운 꽃망울을 만드는 것처럼 아픔은 희망을 잉태한 기쁨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비록 지금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광로 속의 뜨거움이 고즈넉한 도자기를 만들고 외롭고 쓸쓸한 어둠이 환한 햇살 머금는 아침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아픔은 내일의 기쁨을 만드는 씨앗과 거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비록 지금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환하게 웃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비록 지금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0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드 네 가지 근본 기율이 만들어진 어떤 동기나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바로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로부터 시작된 우바세케경에 있는 불자신독의 다섯 번째인 바로 부름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주에게는 바로 술을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계율인데요. 술에 취하면 앞에 모든 계율을 어지럽혀서 금계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정신을 잃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자들은 부득이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러한 경우에는 정도껏 마시되 절대로 과음해서는 아니 되고요. 점차 마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술은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미치는 광약이 된다라고 해서 청장전서에 보면은요, 노인을 봉양하는 제사를 받드는 데는 술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혈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고 예를 봉하는 데 있어서 술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요.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고 의리를 망치게 하기도 해서 망신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사문에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술의 열 가지 병폐를 말씀을 하셨지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얼굴빛이 나빠지고 둘째로 힘이 적어지고 셋째로 눈이 밝지 못하고 넷째로 성내는 형상을 나타내게 되고 다섯째로 살림살이와 재산을 무너뜨리고 여섯째로 질병이 더하게 되고 일곱 번째로 싸움이 늘고 여덟 번째로 명예가 없어지고 나쁜 소문이 퍼지고 아홉 번째로 지혜가 줄고 열 번째로 죽은 뒤에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한편 삼유리를 보면은요, 옛날 의적이 술 만들 때 우임금이 통절하게 끊었고 주임금은 술 연못을 만들었다가 나라를 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님이 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했지요. 옛날 어떤 우바세가 술을 마시고 다른 게까지 범한 일도 있고
또한 술 한번 잘못 먹으면요, 36가지 허물이 생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술 먹는 것은요, 작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서 똥물지옥에 들어가고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서 지혜종자가 없어지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 바로 비상보다도 심하다 해가지고 경에서는요, 차라리 구릇에 물을 먹을 마실지언정 구릿에 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이 되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술에 대해서 줄을 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음주다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술은 화근의 우물이다라고 했어요. 술을 마심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지혜를 혼미하게 하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게 해서 시비를 하고 그리고 보리의 싹을 태워서 정각의 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막고 끊어야 된다라고 했지요. 한편 대살찬이 건자경에서는 술을 마시면 다분히 방탕하고 함부로 해서 현세에서는 항상 어리석어 못나고 일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항상 지혜 있는 이의 꾸지람을 듣고 내세에는 항상 어리석고 우둔해서 다분히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음주의 허물을 여의했느니라라고 했지요. 그러나 다만 중병자에 한해서는 약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중병이라는 것은 가볍고 작은 병이 아니지요. 다른 치료로는 나을 수가 없고 오직 술이라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중스님들의 알리고서 비로소 먹되 병이 나으면 또한 그 이상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여 마실 때에는 대중방에 들어가서도 아니 되고 또한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나 금당이나 이런 곳으로 혹여라도 바람결에라도 냄새가 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예불을 해야 하고 또한 경을 읽거나 염불하는 것을 일체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또한 술을 먹은 뒤에 7일이 지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야 비로소 대중생활, 법당예절, 송경, 염불 등을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파사론에 보면 옛날에 성품이 어질고 착한 우바세가 오계를 받아 지니고 깨끗하게 계를 범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는 갈증이 심해가지고 마루에 그릇에 담아놓아져 있는 그런 술을 물인 줄로 착각을 해서 마시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서 이때 이웃집 닭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취기에 닭을 잡아 먹었어요. 안주 삼아 든 거죠. 다시 그 이후에 닭을 찾으러 온 그 이웃집 여인이 아, 일리 우리 집 닭 들어오는 거 못 봤느냐라고 하니까 응? 못 봤다라고 했다가 닭털이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응? 우리 집 닭이 여기로 왔는데 왜 안 들어왔다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장자가 그 여인을 그 입을 막으려고 강간을 하고 그 여인이 나중에 나가서 이웃집에다 이웃집에서 관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니 그걸 사실대로도 이야기를 못하게 됐어요. 장자가 거짓말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바세는 어떻게 됐어요? 술을 마셔서 부름주기를 범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닭을 잡아서 불살생을 했고요. 또 음행을 가져서 불상음을 했고 또 거짓말을 해서 불망의 길을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나니까 결국 사계를 다 어기게 됐던 것이에요. 이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형성이 됐고요. 한편 이제 등병 낙가사였던 일화에 보면 어떤 가난한 불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은 이제 옥수수를 담고요. 아내는 감자떡을 만들어서 절에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왔는데 이 술과 이 감자떡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께서는 감자떡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술은 절대로 올려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처럼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술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에 실망을 한 남편이 객방에서 혼자 누워서 고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500 나한전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 남편은 500 나한인들께 일일이 술을 한 잔씩 올리고서는 절을 하면서 그 술을 올렸던 흔적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 술을 자신이 다 마셔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지스님께서는 이제 한참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꿈이 자꾸 꾸어지는 것이었어요. 새벽녘에. 그런데 보니까 나한님들이 술에 취하셔서 자네가 가게나 하는 것이었어요. 주지스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나한전으로 달려가 보니까 바로 어제 그 남편 되는 거사분이 나한님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서 올리고 절을 세 번씩 하고는 나한님께 올렸던 술을 자신이 마시면서 밤이 새도록 땀에 젖어서 비틀거리면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주지스님께서는 비록 술을 올린다 해도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으니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 그 불자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이 나한이라라고 지었다라고 하는데 훗날에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강원도 부사까지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여건보다는 나쁜 상황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한자로 된 그 술류자를 보면은요, 앞에 물수, 즉 삼수변 아니에요. 삼수변에 다규자를 쓴단 말이죠. 바로 이것은 물에 빠진 어떤 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닭은 헤엄을 잘 못 친다 그러지요. 물에 빠지면 홍수 나와서 그 전에 보면 소나 돼지 같은 건 떠내려오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떠내려오면 건져서 살리기도 하는데 닭은 물하고는 아주 상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술주자가 물에 빠진 닭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술을 잘못 먹으면 독약과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편 우리 불교의 계율이 어떤 살펴보면 타신앙의 계율과 같이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수범수제다라고 하는데 수범수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더 큰 선근공덕을 위해서 범하기도 하고 또한 여건에 따라 다시 정정조인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바로 때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또 혹은 열기도 하고 혹은 막기도 하는 바로 지범개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법이 그래서 바로 지범개차법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정하면 개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으면 스스로 그 마음이 열반에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범개차법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어떤 지범개차법을 살펴보면은요. 지범개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아는 어떤 불교 계율의 특징인 지범개차법이다. 즉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길이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계율을 보면은요. 다른 어떤 신앙의 계율은 신과 인간과의 약속이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계율은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자연 혹은 유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땐 지키지만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사회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커다란 어떤 선과를 얻는다거나 또한 만민의 구호를 목적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거나 고쳐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범개차법의 어떤 지를 보면 지다하는 것은 지킬지를 쓰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율을 보호해서 지킨다는 보호보자 지킬지자에서 보지 계율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본 4계 또 신도 5계 10계 보살 10계
집중되게 제가신도 8재계 대승보살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이 있지만 이런 예율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꼭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범계체의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어 배우고 또 수행 실천하도록 한 것이지요. 한편 마음으로 짓는 탐욕이나 진애나 우치 이런 삼독을 소멸시키고 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어떤 열반의 불도를 성취하는 개정해 사막 가운데에서도 참선과 같은 어떤 정신집중의 수행으로 해서 산란한 마음, 통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외한 어떤 선정이나 또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터득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계율을 가장 잘 지켜야 한다.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지범계차법에서 범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악을 그치고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방편을 위해서라면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 그래서 침범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신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다거나 사회 악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커다란 선과를 얻는다거나 만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작은 그런 범계다라고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란 당시 어떤 서산대사, 사명대사께서는 불살생계를 범하면서도 승병을 조직해서 구국 재민활동을 했고 또한 부처님 제세 시 빈비사라왕을 보면 이 빈비사라왕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사를 이루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불사에 한해서는 또 전법을 할 때는 술 먹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술을 자시는 일도 있었죠. 다음 이제 지범계차법 가운데 계는 바로 계를 연다는 뜻이에요. 또한 계의 지킴을 잠시 개방한다라고 하는 어떤 허락 계율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계를 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거나 또한 사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적지가 않아요. 일례를 들어서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어른들 그러지 않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저 귀신이 나온다. 벌레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못 가게 하지요. 그것도 일종의 작은 거짓말인데 아이의 어떤 다침을 염려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소설가가 독자들한테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과장을 해서 글을 쓰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께서도 제세시에 선수행을 하고 계셨을 때 노루가 포수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고는 포수가 노루를 혹시 가는 걸 못 봤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도 노루를 보지 못했다 혹은 저쪽으로 갔다 하고 방향을 거짓으로 알려준 적이 계셨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불망하게 어떤 번개 행위는 하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베풀어질 수 있는 당연한 자비 행위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범계차 가운데 차인데 차는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율을 어기는 것을 막는다 하는 지지 범의 뜻이다. 바로 이것은 보다 무거운 범계를 미리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율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범계나 뭐 이런 실수도 하나하나 쌓이고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커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악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물이 아무리 작아도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작은 실수, 작은 허물들이 쌓이게 되면 큰
큰 중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형성된 것인데 우리는 일부러 잘못을 어떤 저지른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뭐 이 정도쯤 한 번뿐인데 하는 것들이 점점 마성의 매혹이 되어서 나중에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금방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자신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미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차계를 중요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지범계차다라고 하면 결국 상황에 따라서 기율을 지키고 범하고 또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기준이나 원칙도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 개념을 볼 때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한 시간은 너무 짧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너진 굴 속에 옛날 산풍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한 시간이 엄청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죠. 또한 우리가 칼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칼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우리 생활의 어떤 필수품이 되는 것인데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봐도요.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님 말이 맞고요. 또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의 말이 옳은 것과 같이 지범계차의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큰 위험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로 상대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지범계차의 소산이지만 조금이나마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이득을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지범계차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요. 어떤 스님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처님법을 거짓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착취한다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조금 이렇게 경향이 천시한 경향이 있지만 무속인이나 어떤 철학인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바른 어떤 방법을 알려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과 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 중국의 해운선사가 자신을 위해서는 뭐 약으로라도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에 친구 도현명이 온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친구가 좋아하는 누룩을 비춰 술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다라고 하지요. 또한 어떤 선사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뇌물이 불어나서 사람 못 건너는데 그 뇌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처녀를 가슴에 안고 물을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부름주계를 범하고 또한 어떤 불사음계를 범했지만 진실로 중생을 위한 어떤 보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범계차법의 진실한 소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또 혹여 벌이 꿀통 속을 자유자재로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파리가 벌과 같이 움직이다가는 자칫해서는 꿀통에 빠져 죽게 되는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이나 도력이 작은 스님들은 아마 함부로 흉내를 내서는 아니 되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 서로 견주고 부딪히고 극복하고 또한 기대하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얻는 즐거움을 느끼고 잃는 슬픔을 겪고 만나는 환희를 간직하고 헤어지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다른 기쁨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세월에 떠밀려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하고요. 지나보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기억보다는 응어리진 가슴 속에 어떤 아쉬움과 가슴 저렸던 한만 담아놓는 그런 것이 바로 추억이 아닌가 하고요. 3월의 중순인데에도 많은 눈이 왔어요.
그리고는 밝은 햇살 아래 군데군데 황토의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세월의 흐름인 것 같고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한 지혜로움이 아닌가 하고요. 기쁨으로 자신을 만들거나 슬픔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 주어지는 대로 자신의 역량껏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자체 행복을 느끼는 삶이 바로 우리 열반의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세에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